안녕하세요. 며느리 영호입니다. 목소리가 안 좋네요. 아무튼 뭐 강의를 해보기 시작하죠. 구동사를 하나 더 알아보는데 행은 매달 이렇게 늘어놓는 거죠. 그래놓고 올려서 늘어놓는 거야. 행업이라는 건 옛날에 전화기는 갖다가 내려놓은 게 아니고 옆에 오른쪽 위쪽에 높은 쪽에다가 이렇게 걸어서 이게 내려놓는 거였어요. 거를 그렇게 해서 행업이 전화를 끊다의 뜻으로 쓰는데, 온이 붙으면 뭐뭐에게, 뭐뭐는 도중에 끊다의 뜻으로 사용이 된 겁니다. 목소리가 안 좋아가지고 영 이상하네요. 자, 글을 읽어보기로 하죠. Cash told Ella, Cash는 Ella에게 말했다. She's got charity. 아, 결국 교회 가겠다고. Are you sure? 확실해? 엘라는 물었다. Not knowing what she should do now. 이제 뭘 할지 몰라서. Ted had just called her. Ted가 엘라에게 전화를 했었다. It turned out that 드러났다. The night before. 그 전날, Jay Curry가 had been stabbed. Jay Curry는 이제 케이시의 전 남자친구죠. 헤어진 남자친구. 예. Jay Curry가 had been stabbed on a deal. Ted was working on. Ted가 자, 일하고 있는 그 거래에 대해서 직원으로 참가했고, and when they finally introduced, 소개를 서로 받게 되었고, Ted had brought it out, 내뱉었다. She knew 자신이 케이시 안을 안다고. Is she alright? 괜찮아요, 걔? Jay는 had asked him 걱정스럽게 물어봤다. Ted had ended up. Ted는 결국, 커리에게 말했다는 거죠. 제이 커리에게. Where she was staying. 집이 어디서 머물고 있는지를. Just like that. 뭐 그런 거였다. Ella had scolded him. Ella는 테드를 막 뭐라 그랬다. Saying, How could you?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라고. But he had replied. 하지만 테드는 대답했다. At least I didn't tell him what she works on too. 적어도 나는 걔한테, 커리한테 2층에서 케이시가 2층에서 일한다고는 말하지 않았어라고 he laughed out loud 큰 소리로 웃었다. Her mind 마음속에서 she could still hear his chatter 그게 자신의 낄낄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and she had the least impulse 전화를 확 냅다 끊고 싶은 그런 충동을 억제해야만 했다. 행업온 힘이 되겠죠. She'd never done that before. 전에 그려본 적은 없었지만, at that moment, 그 순간, it had seemed more than appropriate. 요거는 형용사에 more than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비절비교의 하나라 그러는데, 형용사가 아주 심하게 많이라는 뜻이죠. Very appropriate. 아주 적절했죠. 적절한 것 이상으로 적절한 건 아주 적절하다 뜻이 되는 거죠. More than appropriate죠. appropriate, more than appropriate 이렇게 발음하겠죠. 자, 내려가죠. 뭐다 했고요. brought out, 저를 읽고 읽고 more than appropriate 이렇게 일종의 비절비교죠. hang up, 전화 도중에 끊는 거. 올려서 매달아 놓는 거예요. 옛날에. he hang up on me, 전화를 도중에 끊어서 what an asshole, 개자식. I can't believe my mother. 우리 엄마가 just hang up on me. 확, 내가 그에게 돈을 요청했더니 확 끊대. 그죠. 믿을 수가 없어 그러는 건데, 당근 그렇지. 씨, 돈만 달라 그러면 뭐, 돈 달라 그러면, 아우, 이 자식, 또 돈 달라고 확 끊는 거죠. 아, 얘기도 하지 마라 하고 확 끊었겠죠, 엄마가. 저는 뭐, 저도 어렸을 때 뭐, 어머니한테 이렇게 뭐, 돈 부탁을 좀한 적도 있기는 있죠, 저도. 근데 우리 어머니 이렇게 화를 내신 적이 없어요. 좋은 어머니 돌아가셨지만요. 아, 좋았죠. 우리 어머니는 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시고 도와주셨는데, 갑자기, 장충당 공원에서 게이트 볼 치러 갔다가 그냥 바로 돌아가셨어요. 아, 아무튼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